여기 빵꾸 났어요. 여기 바람 찍혔어? 저 응급상아, 이급상아. 온기를 땅에 가져가고요. 이 빵꾸 났어요. 진짜 그냥 여기 막 눈 떨어져 눈. 어, 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정신 없어요. 아, 혼미합니다. 생선 두 마리 시키신 분. 현재 온도는 영하 9.9도. 모든 게 다 얼었어요. 이 등산화도 이 상태로 얼었고. 오, 펴지지가 않아. 야, 망치로 두들겨야겠다. 이거 깨야겠다. 요거도 지금 얼었고요. 신발을 못 신어요. 얼어가지고 양말 보세요. 야, 이거 딱지치기 해야 되겠다. 딱지치기. 야, 여기도 올려. 막 양말을 말려야지 제가 신발을 신고 이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퍼 붙겠습니다. 지퍼 먹을래? 아, 냄새가 너무 꾸리꾸리해. 근데 발효 지퍼? 정찬아, 네가 준 양말 잘 굽고 있어. 형 열심히 잘 신고 있단다. 물기가 너무 많다. 양말을 제가 두 개씩 신었어요. 생선 두 마리 시키신 분 나왔습니다. 어, 안 먹어요. 아, 이번 생선이 발효가 잘 됐네요. 홍어예요? 아, 예, 홍어입니다. 아, 냄새가 좋네요. 썰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손님이 시키신 거는 대홍어 시키셨습니다. 구워드릴게요. 얼었어. 너 양말구이 먹을래? 일주일 동안 숙성시켜온 건데. 양말구이. 와, 뭔 냄새야? 양말 냄새. 와, 김 나는 거 봐요. 아, 양말에서. 어마어마하다. 근데도 아직도 물이 있어요. 물이 짜면 나올 것 같아. 짜면 물 나올 것 같아. 엄청 젖은 상태로 온 거야. 여긴 아직도 얼어 있어요. 아, 뒤꿈치. 춥지? 아, 너무 갈수록.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빵꾸 났어요. 가스, 화생봉. 화생봉! 아,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아, 진짜 이거. 어, 야, 냄새 너무 무서워. 또 젖었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 또 말려야 되잖아. 이 발냄새. 와, 그 따뜻하겠다. 신어라 빨리. 어. 야, 빨리 신어 바로. 아! 하지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를 썼어요. 그거 같다. 소뚜껑 고기구이. 아, 우리 너무 추워요. 이 상태로는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자 보자. 야, 이거 타프를 이용해가지고. 아, 새로운 쉘터도 함께 개량하자고. 야, 여긴 타프 있죠. 성에 껴가지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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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한번 떨어지는 거. 이 타프를 바람을 아예 안 들어가게 변화시킨 다음에 들어가서 오늘 생존해야 됩니다. 생존해야 돼. 가자 가자. 저희 쉘터의 모습입니다. 아, 래핑을 올려놨어요. 나와 나와 나와. 아, 멋져 멋져. 아, 영화 10분야 씨. 우와, 야, 빨리. 어, 추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빨리 막아. 타프로 쉘터를 따로 만들어서 오늘 하룻밤을 생존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백다운 했고요. 이제 반대쪽도 백다운 하겠습니다. 됐어. 안에서 당겨서 이제 여기 문 닫고야 되네. 나무 언제 나무 저 나무. 이따가 또 땡기면은 넘어지니까 그때 한번 마지 마무리하고. 울퉁불퉁한 나무에 타프를 설치하려 그러니까 모양도 굉장히 울퉁불퉁해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모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쉘터가 완성됐습니다. 들어오시죠.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왜 눈이야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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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일단 바람은 막아주니까 매우 안정적입니다. 이거 완전히 수술해서 막아놨고요. 들어와 들어와. 이거 받아. 잠깐만 들어와. 이거 세팅해. 야야, 침낭 들어갑니다. 괜찮죠? 아늑하죠? 아래 공간 꽤 넓어요.
아, 이제 쉘터를 치니까 살았다는 기분에 마음이 매우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스테이블해요. 이 안에는 바람이 안 들어와요. 냉기가 좀 있긴 한데요.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현재 온도 영하 11.6도고요. 들어갑니다. 추워. 우와, 손 엄청. 우와, 이 봉 절대 만지지 마요, 봉 이거. 이거 만지면 손 붙어요. 추워. 아이고, 이제 신발을 이제 벗네, 이제. 히터캐. 히터캐. 렌터. 들어, 들어. 들어. 아, 여기 따뜻해. 진짜 따뜻해, 진짜. 진짜 따뜻해. 야, 너 발포 벨트를 바꿔라. 야, 이거 너무. 그래. 아, 나 텐트에서 자려고 했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랜턴 하나 더 줘, 랜턴 하나. 이게요. 예, 보시면, 줄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이렇게 쫙 걸어놔서, 원하는 지점에 걸고 싶으면 걸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괜찮죠? 매우 밝죠? 입김은 나오는데 아까 밖에보다 훨씬 더 따뜻합니다.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구성아 뭐해? 여기 묶어. 아, 문장고? 멧돼지 못 오게 잘 잠가나. 최고야 이게. 아, 최고야 저게? 추워. 그래도 춥다. 훨씬 더 그래도. 근데 이게 진짜 좋다. 이거 앞을 다 막아놓으니까요. 아주 좋아요. 나 불 좀 하나 올리자. 이제 히터캡 켰습니다. 이제 좀 훈훈해진다. 발포가 괜찮아, 좋다. 괜찮아. 발포해야 돼. 야, 이거는 쓸 수가 없어. 발포 나 있으니까 그 두 개 갖고 오자. 네 거 안 좋아. 그래. 도성이가 배낭하고 옷으로 막아놨어요. 네 입으려고 했지. 잘만 했어. 정신없어. 지금 솔직히 말할게요. 정신없어요. 혼미합니다. 진짜 혼미해요. 와. 빨리 이거 잠깐만 몸 좀 녹인 다음에 발 좀 녹인 다음에 오늘 자야겠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무슨 훈련하는 거냐? 야, 우리 백패킹 그 재미있는 거 많잖아. 왜 이런 거 하고 있어? 죽겠어 진짜. 느낌 나오는 거 봐요. 야, 여러분들 긍지하겠습니다. 지금 10대 청소년들 아웃도어 하고 싶으신 분들 모집해가지고 서바이벌 학교 열 겁니다. 예. 연락 주세요. 1회당 50만 원 어때? 그래도 보험료가 회비의 80%예요. 그 생명 그 각서 써야 돼요. 예, 꼭 써야 됩니다. 예. 날로 하자, 날로. 발로 가야지. 발에서 김 나는 거 보이세요? 와, 신발이 얼어 있어서 지금 한 40분 신고 뱉었는데 그래도 물기가 신발에 있는 물기가 있어? 여기 갖고 왔어. 컵은 안 갖고 왔어. 아, 그냥 마시면 씨. 그 서바이벌이야. 물도 갖고 왔어. 내가 잠깐 넣었거든. 이 야만인들 오늘 하룻밤 랩으로 쉘터를 만들었다가 추워서 이렇게 아늑하게 A형으로 비상식으로 타프 뚜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뒤쪽은 이렇게 마감을 해서 최대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기밀을 했고요.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면은 이렇게 안에 아늑하게 있습니다. 추워. 너무 좋아. 들어가겠어. 들어와. 너무 추워. 야, 들어와, 들어와. 받아봐. 안돼, 안돼. 야, 이것도 받고. 추워.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추워, 추워, 추워. 받고.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추워, 추워, 추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추워, 추워, 추워. 퍼진다, 퍼진다. 이 나온다, 이 나온다. 이렇게 줄로 묶고요. 사이드는 여기 사이드 들어오는 바람은 가방으로 맞고요. 친구야. 그러면 좀 괜찮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묶어서 텐션을 완전히 뺏겨야죠. 가방으로 이렇게 되면은 여기 위에 좀만 벤티를 하고 옷으로 막아? 괜찮네. 이렇게 막아서 발로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이거 묶어줘. 이면의 입구 막기. 성공!
잡니다 이제. 아 너무 추워. 아 빵꾸 났어. 팩이 여기 뭐야 이거? 찢어가지고 이게. 아 여기 빵꾸 났어 매트. 아. 여기 팩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아, 진짜네. 여기 빵꾸 났어 여기. 팩이 바람 찍혔어? 여기 빵꾸 났어 여기 지금. 야 너 어떻게 이거? 여기. 아 매트가 빵꾸 났어요 지금. 이 매트가. 아 바람 세고 있어요. 저 응급상황, 이급상황. 그냥 장판 깐 걸로 생각을 하고 침낭에서 그냥 버텨야겠습니다. 서브 침낭인데? 매트가 냉기 올라와, 바람 올라와, 빠지고 있어. 냉기 올라와 지금. 얼음도 있어. 이거 깔고 있어. 아니면 침낭에다가 한 레이어를 하나 또 깔아. 바닥에 깔든 침낭에 넣든지 이거를. 아니 형 똑같아. 이제 매트 깔고 침낭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있으면 괜찮아. 이거 깔고. 아 그래도 안에 캅니다. 뭐 이 정도면은 살만하죠? 살만해요? 아니 죽지 않는 여기는 막 양말이랑 막 여기 그냥 흙이 흙이 그냥 맨바다 약간 빵꾸 난 거 양말 말리다가 따끔따끔해요. 몸모복은 말아서 베개로 만들 거예요. 이렇게 모자에 넣으면 베개예요. 아 이제 잘라고요. 아 냉기가 예 매트 냉기가 너무 올라요. 아 진짜 큰일났어. 매트가 빵꾸 나서 아, 진짜 큰일났어. 이거 진짜 큰일났어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여차하면 자다 깨서 그냥 저 해 뜨면 그냥 내려가자. 아 아니 지금 큰일났어. 진짜 큰일났어. 냉기가 올라요 진짜 지금. 아 너무 더 냉기. 이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레저에서 공포의 공포. 아 여기 막 눈이 막 떨어집니다. 그냥 여기 막 눈 떨어져 눈. 야 잘 자. 어? 허리가 문제야. 어우. 아 몰라. 어우. 냉기가 차고 있어. 어우. 이거 불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잘 끄예요. 아 꺼야.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뭐야 그 열려 있었네. 겨울에 바람만 막아줘도 쉘터에선 살만합니다. 이 신발 어디 갔지? 신발? 고적대기 하나만 해놨네요. 들어가야지. 현지온도 영하 8.4도. 아늑합니다. 완전 자네. 완전 얼굴도 안 보여. 태양이 들어오니까요 좋아요. 난로로 신발만 흘리고 있어요. 신발에서 빛나는 거 보세요.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도 녹입니다. 라면 안 먹을래? 라면 안 먹어? 라면 먹을래? 라면 안 먹어? 라면 먹을래? 라면 먹을래? 죽을 뻔했어. 어? 뭘 잘 먹을 쳐? 라면 먹을 쳐? 아, 당연히 먹고 하지. 오케이.
저는 나가 먹을 거예요. 됐다. 나가야지. 아, 어디를 바라보며 먹을까요? 동아 먹어. 야, 그래도 이거 갖다 살았어. 안 추웠어? 나 죽을 뻔했어. 와, 난 새벽까지 완전 잠든 상태로 아침에 깼어. 아, 좋았겠다. 아. 이렇게 살았어요. 아유, 이거 침낭 때문에 내가 어제 살았어. 아유, 침낭은 이거 이걸 왜 갖고 왔냐? 베개 쓰려고. 베개 없어져가지고. 베개 쓰려고? 어. 너한테 베개 주지 않았어? 안 줬어. 일본 갔다 와서 나한테 안 줬어. 내가 줬다며. 네가 아 줬다 줬는데 근데 그거 내가 어디다 놓은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그거 잃어버려가지고. 어. 또라이냐? 저 베개 쓰려고 침낭 갖고 온 거야? 어. 와, 누구래 씨. 100g 줄이려고 비계를 빼고 다니는데. 근데 이거는 베개도 되고 이불도 돼. 이거 좀 좋지. 야, 그래 다행히 지금 영상이 형이야. 영상이요? 아, 영상이 형 왔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도성의 잔자리 보세요. 와, 와, 내 몸이 이렇게 뜨거운 거였어? 장풍 쐈니? 내 몸 한번 뒤집어 보면 나는 열기가 없네. 야, 이 니가가 좋은 거지 이게. 이 매트 하나가 보온을 해준 거예요. 야, 나는 열기를 안 뺏어가네. 근데 나는 내가 이렇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여기는 그냥 그대로야. 여기가 내 허리. 야, 너 등 다 빼겨, 열기 다 뺏겼구나. 등. 자, 보시죠. 매트가 고장나 있는 상태에서 아. 냉기가 올라오면 등에 온기를 땅에 가져가고요. 매트가 괜찮고 할만하면 안에는 괜찮습니다. 거기에 눈이 녹을 정도면은 너 거의 죽다 살아났네. 나 진짜 아침 일어났는데 새벽에 잠 설치다가 7시쯤에 내가 눈 떴는데 해가 보이는 거야. 그때 잔 거야? 그때 아 살았다. 아 그때 아, 잤어 나 진짜. 아 살았다. 어, 아 살았다. 아 살았다. 다음 날에 뜨는 해를 보는 거 이 기분. 우리가 이 바닥에서 잤어요. 야, 이거 완전 노숙 아니야? 비박이 아니라 이 정도면? 노숙이지. 이건 노숙이야. 이게 이거는. 와, 내려가기 전에 차 한 잔. 아, 차분해진다. 식탁 닦고요. 쓰이기 한 보따리야. 어, 우와. 살아났습니다. 숨을 쉴 수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음날 보는 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아, 느꼈습니다. 뭔가 이 미션 퀘스트를 완료한 것 같은 기분 들거든요. 다음에 좀 더 높은 보스폼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렛츠고. 렛츠고. 갑시다. 아, 그거 길이 끊긴 거야? 아니면 발자국이 없는 거야? 아니, 이 길의 끝에 길이 없다니까요. 야, 이거 못 가네. 차이다요? 오, 뭐야 이거? 야, 웬 차야? 이게 사고 났나 봐요.